처음에 시나리오에 봤을 때그 장면이 써져 있어서 저는 그냥 가벼운 입맞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촬영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부분들이 이제 요청된 부분들도 있어서 먼저 나라 언니가 먼저 저한테 조심스럽게 사과를 먼저 하고 양해를 구한 후에 이제 촬영하게 됐는데요. 좀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첫 키스의 주인공이 언니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첫 키스의 주인공도, 제 연기 첫 키스의 주인공도 정희 씨예요. 사실 제가 이제 정희 씨한테 사과했던 부분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미리 양해를 구했고,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감독님과도. 근데 이 장면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선아와 하남의 그 변화, 감정의 변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됐고요. 단지 이제 대상이 다를 뿐이지, 대상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